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사무엘의 상 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임 소임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야 하나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망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냐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브린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범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아매 브린나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의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예,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수양의 때가 되니까 여러분 얼굴도 보고 이렇게 또 반갑고 행복하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올 여름은 월드캠프가 한국에서 정말 다른 때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월드캠프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 월드캠프를 통해서 또 부산에 비가 물러가는 그 현장도 보았을 거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놀라운 믿음의 그런 간증들을 여러분들도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정말 우리 선교회 안에 9년 전에 장관 포럼을 하고 그 다음에 총장 포럼을 하고 또 CLF를 하고 또 청장 포럼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해서 만들어진 또 프로그램이고 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전 세계에 복음으로 아름답게 일하는 그 현장들을 또 볼 수 있었고 또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또 믿음의 현장들을 또 다녀올 수 있었던 그런 또 한 주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케냐 월드캠프를 저번 주에 이제 가서 금요일 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케냐 월드캠프 상상할 수 없는 갔을 때 7천 명을 두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7천 명 그 대단한 수거든요. 우리 선교회에서 월드캠프를 해도 7천 명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5천 명도 해본 적도 없는데 아마 4천 명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7천 명이 한다. 여러분 밥을 누가 할 겁니까? 그죠? 밥. 뭐 가스레인지가 있어가지고 그 가스레인지다 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불 떼가지고 밥 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그 잔칫날 솥단지에다가 불 떼가지고 했던 그 시절인데 이 가스레인지 없이 불을 떼가지고 7천 명을 먹인다. 사실 상상할 수 없거든요. 우리 여기에 천 명 있지만 저거 1층 부엌에서는 우리 천 명을 먹이려고 또 이런 새벽부터 또 우리 사모님들이 자매님들이 밥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말씀 듣는 동안에 밥이 준비되는데 7천 명을 밥을 한다. 상상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마음들, 조그만한 생각들, 여러분이 보는 시각들 이제 다 이 시간 이후로 다 버렸으면 좋겠어요. 야, 7천 명을 알 수 있구나. 이번에 케냐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입어서 케냐를 갔습니다. 케냐 장소를 얻는 것부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이번에 올 여름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올드캠프 때 제가 의전을 맡았습니다. 의전 뭐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의전은 목사님만 섬기면 되니까, 그죠? 우리 주가 이제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이제 그 케냐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밖에서 하고 싶다. 두 번을 이야기하시다. 밖에서 야외 무대 얻어서 그곳에서 하고 싶다고 목사님께 말씀을 두 번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저는 이제 구원 받아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지 34년이 됐습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맨날 전라도만 있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 야, 저 목사 처녀 출전이라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구원 받은 지 34년이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우리 야유에서 하자. 그래서 케냐를 갔더니 형편이 야유에서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됐습니다. 머리 체육관을 얻었고 야유에서 해야 되는데 잘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 번도 안 되는 것이 없는 걸 보았기 때문에 정말 그 케냐도 하나님이 야위에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고 그곳에서 저희들이 7천 개의 의자를 깔았습니다. 물론 그 체육관에서는 4,600석 체육관에서는 CLF 목사들이 그곳에서 이제 캠프를 했습니다. 케냐 캠프지만 세 간데서 했습니다. 하나는 체육관에서는 CLF 목사님들이 하시고 두 번째는 야유회에서는 그 우리 학생들이 그곳에 하고 또 한가운데 그 농구장 체육관에서는 청장들, 또 교도관들, 경찰들이 그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일들을 세 간데서 이제 캠프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에 길을 열어가는 걸 보면 한 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번도 교회는 해본 적도 없고 목사님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일하시는 놀라운 사실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 우리 성교 안에 정말 하나님이 풍성하게 일하는 간증들을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CLF 목사님들이 이제 제가 또 케냐를 갔는데 케냐에서 저에게 또 의전을 해라고 하더라고요. 의전을 하면 뭐를 알아야 돼요? 영어를 알아야 되는데 영어를 잘 못한 게 아니고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못해도 뭐예요? 부서가 정해지면 해요 안 해요? 다 해내요. 여러분들 다 부서 주면 여러분들 다 해내요. 그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조건을 보고 우리에게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다 주었기 때문에 세워놓으면 다 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곳에 여러 이제 CLF 목사님도 오셨지만 비숍 목사님들이 한 또 VVIP 목사님들이 100여 분이 오셨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또 100여 분 의자를 세팅을 했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 그분들이 목사님을 전부 다 존경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올라오시면 그들이 다 기립을 해서 목사님에게 인사를 해요. 그들은 처음 올 때의 마음과 돌아갈 때 그들의 마음의 세계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만 안에 사는 우리가, 생명 안에 사는 우리가 정말 여러분 마음에 목사님을 크게 여기냐고 내가 여러분들 거꾸로 반대 질문을 열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종에게서 오는데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그 당신의 한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마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목사님을 향해 아주 크게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CLF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목사들이 구원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생명을 전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의 관계로 맺어지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들 안에 담겨져 있고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키통과 목사님은 얼마나 우리를 1993년도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큰 목사죠. 그분이 차 타고 올 때 비서도 오고 운전기사도 오고 경호원도 따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올해 의전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물어,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을 의전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박 목사님을 존경하는 만큼 하십시오. 목사님을 섬기는 만큼 하십시오. 목사님을 섬겼던 것처럼 또 그렇게 하십시오. 그 이야기가 참 쉬운다는 것 같은데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종을 향해 어떤 생명의 마음을 여러분들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커튼과 목사님이 정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작년에 한국에 오셔서 CLF를 통해 구원을 받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그분이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여러분, 목사님은 30년 넘게 복음만을 1993년 케냐에서 종교 등등이 없을 때 목사님은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관계가 케냐에서 그 현장을 보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왜 목사가 안 되고 뭐하냐고 물으실 때, 왜 종들이 해외 나갈 때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크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크게 듣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크게 들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믿음의 현장을 볼 수 있고 수없이 종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놀라운 간증들을 볼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듣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일하시는 그 믿음의 현장을 왜 함께 여러분들이 통행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의정부로 왔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선 종들과 마음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일해. 제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앞선 종들과 교제하고 마음으로 일해. 그게 제 마음에 숙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앞선 종들과 교제하고 믿음으로 이해라고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이야기가 생명이고 하나님의 간증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의정부에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성교회 안에서 목사님 수없이 민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장관 포럼을 하고 총장 포럼을 할 때 우리 형제자매들이 민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벌써 8년째인데 작년이면 8년째인데 왜 형제자매들 이야기 속에 이게 한마디가 안 들어갔을까? 8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형제자매들 마음 안에 왜 우리 집에서 민박을 하면 안 되지? 민박을 해야 되는, 민박을 하고 싶다는 이 마음이 한마디가 안 들어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듣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은 여러분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민박을 못합니까? 아니면 종의 약속이 여러분 마음에 없어서 민박을 못하냐는 거예요.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아직도 없다고 이야기할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안 도우신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9년째인데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들었다는 거죠. 첫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들었지만 우리가 감각 없다 치자. 2년째 없다고 치자. 3년째 없다고 치자. 그럼 4년 됐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 그 약속이 없다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은 죽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믿고 있고 신령한 말씀과 함께 교류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틀렸다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왜? 안 믿는 거죠.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해봐라. 소원하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에 힘을 한번 가져봐라. 하나님이 귀를 열어간다. 하나님 열어준 어떤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투지 않으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흔적들이 내게 찾아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 자네 서울에서 앞선 종들과 마음에 교제하고 믿음으로 일해라.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일해라가 아니라 앞선 종들과 마음에 교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일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세계는 흘러 들어와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케냐에 가서 보니까 그들은 목사님을 볼 때 너무너무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들은 목사님 앞에 그 마음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죠. 큰 목사들이 3천 명, 5천 명 그 밑에 목사들이 있는 그 비숍들이 목사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마음에 항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을 받는 게 제 눈에 보이더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8년 전에, 9년 전에 목사님은 우리 회에서 장관 들어오고 총장 들어오며 우리 민박합시다. 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마음에 안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왜 어렵다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 다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의정부에 와서 다른 것보다도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면 하나님이 돕겠다. 왜? 내가 아니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통해 나를 이곳에 보냈다면 하나님이 내 입속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이야기가 아니고 종의 약속 안에 나온 이야기라고 제 마음 믿었기 때문에 나는 형제자매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한 해에 저희 교회 7분이 집을 샀어요. 신기하죠? 돈이 있어서 집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청년 형제가 아파트 2억 얼마짜리를 샀어요. 너 돈 얼마 있는데? 돈이요? 1200만 원 있어요. 야 인마 1200 무슨 집을 사냐? 아 목사님 집 사랬잖아요. 집을 사더라는 거예요. 또 그 간증을 듣고 어떤 자매가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집이 없는데 집을 사주고 싶습니다. 그래? 알아봐라. 또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지금 아파트가 잘 올라가고 있죠. 또 그 간증을 들은 어떤 형제님이 저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벽기도를 오시면서 목사님 저도 집을 사고 싶습니다. 형제님은 돈 얼마 있는데요? 100만 원. 아 무슨 100만 원 집을 사요? 아니 목사님이 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 마음에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 지금 집은 무슨 집을 사는데요? 예, 어머니가 사는 영세민 아파트에 삽니다. 야, 참 내가 봐도 시험 들겠어요. 이제 가죠. 100만 원 갖고 집을 사겠다는 거예요. 집 사십시오. 그리고 거기 가서 알아보십시오.
지금 아파트가 한참 올라가고 그 집을 계약을 했어요. 여러분 100만 원이 집을 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보다 더 많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믿음이 없단 말은 전혀 안 하고 여러분 돈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 100만 원짜리 집을 사더라는 거죠. 집을 샀어요. 계약을 아파트 계약을 했죠. 은행이 대출을 얻으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그 자매님이 직장을 다니는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야금야금 쓰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그분이 믿음으로 집을 100만 원 안 샀으면 제가 봤을 때 그 집 풍지박산 났을 거예요. 이 자매가 카드로 긁어가지고 월급보다 더 많은 카드로 긁어가지고 쓰고 있는 몇 천만 원이 빚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발견이 됐잖아요. 신기하죠? 여러분 숨겨진 죄도 믿음으로 100만 원 집을 살려고 하니 그 죄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없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없다고 하는 그것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본 적이 없는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어제 저녁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아니다. 한 번도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고 이야기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려고 작정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의 그릇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는 케냐를 다녀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케냐를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것을 봤습니다. 6천 명이 사람들이 와서 3천 명이 CLF 목사님들이. 여러분 밥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불때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두 번 교대를 해서 밥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에 나온 게 아니다. 그럼 그들은 새벽 2시부터 밥을 해요. 아침부터 해야 점심, 저녁. 야,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 현지 사모들이 그 일들을 돌리는 거예요. 배식 줄만 27개예요. 또 CLF 목사들은 따로 배식을 하고. 여러분 배식하는데 한 사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 그 일들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회 안에서 그렇게 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면 우리 마음 안에 똑같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하길 원하신다.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 복 못 받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제가 오늘 사무엘상 1장을 읽었습니다. 한나와 브린나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 일을 잠잠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특정한 것이 있는 거예요. 왜 한나에게 하나님 일을 안 할까? 하나님이 길을 막은 거죠. 좀 더 자세히 보면 엘가나의 남편 한나에게 두 갑절이란 사랑을 베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갑절의 그 사랑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막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생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 안에 오름입니까? 정직함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뛰어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두 갑절이라는 형편 앞에서 머물러 있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생각 안에 갇혀 산 거죠. 목사님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앞선 종들과 마음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일해라. 성주에서 일했던 것처럼 이렇게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자네 성주에서 일했던 것처럼 앞선 종들과 교제하면서 서울에서 믿음으로 일해라. 제가 지나온 성주 진짜 놀고 먹었던 장소 같은데 하나님 그곳에서 제 신앙에 많은 간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제 신앙에 우울증도 왔었고 영적인 어떤 갇힘 속에도 왔었고 내 오름 속에 갇힌 적도 있고
내가 내 안에 생각에 갇혀 있을 때 교회 안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었고 내 마음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면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저에게 신앙의 원위치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너 성경 펴봐.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 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 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은 생각은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그대로 들을 수 없는 마음의 지경으로 움직여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야 너 이미 끝났다 네 생각 끝났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인 세계로 사모하는 마음의 세계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나가 엘가나의 두 사랑의 갑절 안에 갇혀 사냐면 그게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엘가나가 두 갑절의 사랑 안에 갇힐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동안 그는 절대 하나님이 일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사는 동안 생각이 우리 마음을 끌어가는 데가 절대 우리는 생각에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에서 언제 벗어날 거냐? 관념에서 언제 벗어날 거냐? 하나님 우리 안에 불이 나라는 그 일들을 통해 격동의 일들을 통해 오름의 일들을 통해 정직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깨트려 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악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악합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성경은 악하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진짜 악하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론의 대답밖에 못하는 거예요. 예, 악하죠. 뭐가 악한데요? 뭐가 악한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악하면 우리의 소리는 끝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 앞에 형편 앞에 옳고 그름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할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악하지 않는 거죠. 말은 악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악한 삶을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은혜와 긍휼이 보이는데 우리 마음에 악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오름 속에 정직함 속에 우리의 생각이라는 세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제가 야, 이 부분이 그렇구나. 정말 박 목사님은 한 번도 타협하지 않으셨구나. 정말 그 93년도에 캐톤과 목사가 이제 우리에게 종교 등록증을 주고 선교할 수 길을 열었는데 목사님을 만나 목사님 예배당을 짓는데 15만 불을 주십시오 했다는 거죠. 목사님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없습니까? 캐나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있다. 당신이 쫓아내더라도 우리는 캐나에 복음을 전할 거다. 목사님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어. 타협하지 않는 결과가 그 키통과 목사를 얻었고 그 교회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른팔을 세웠단 말입니다. 우리는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생각하고 타협하고 살고 오름하고 타협하고 살고 우리 정직함과 태하고 살고 육에 속해서 타협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일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능력을 나타내고 싶은데 내 마음 안에 내 생각의 틀 안에서 깨트려진 적이 없는 그 마음을 따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통해 마음을 격동하죠. 하나님이 태를 막았으니까. 자, 한나가 어디를 나갑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엘가나의 두 갑절의 사랑을 뛰어넘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엘가나의 그 사랑을 뛰어넘어갈 때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나 안 되잖아. 나 어렵잖아. 형편 앞에 무너지잖아.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전부 다 뭡니까? 여호와를 믿지 못함에서 오는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생각의 결과에 신앙 안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너무 기뻐요 요즘에. 왠지 아십니까? 정말 케냐를 다녀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목사님 옆에 서 있는 동안 일하는 걸 보았어요. 그 행정부 장관, 청소년 장관이 오셨어요. 대통령이 보냈지요. 특사로. 오전에 목사님이 CLF에서 오전 A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막 목사님 우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셨어요. 그리고 장관님이 이제 와서 VIP 대기하고 있는데 키통가 목사님도 이제 거기 있었던 거예요. 야, 장관님이 키통가 목사님한테 고개를 막 덥적 숙이시더라고. 그리고 목사님 A시간 마치고 목사님 장관님 오셨습니다. 아, 그래 가자 갔는데 키통가 목사님 목사님을 향해 또 90도 고개를 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관님은 키통가 목사님 90도 키통 목사님 목사님을 향해서 또 마음을 막 90도 숙이시는 거예요.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어? 내가 사진 안 찍었는데 예. 예, 장관님이에요. 그 옆에 키통과 목사단 말입니다. 야. 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이 모든 걸 얻었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그날 제가 그 옆에서 보는데 목사님은 계속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만나고 장관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든 목사님 앉으면 복음을 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죠? 뭐 때문에? 아이고 저 자매 때문에 저 형제 때문에 내 신앙이 안 돼. 누구의 대변자죠? 사단의 대변자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을 대변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마음을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야, 복음이 다 이겼구나. 복음이 세상 누구든지 다 이겼다는 거예요. 어제 저희 장모님이 이 수양회를 지금 오셨어요. 제가 결혼한 지 25년이 됐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저희 집에 오실 때가 13년 됐을 때 왔어요. 우리 사이 돈 없다고 한 번은 안 오시더라고. 13년 만에. 야, 참. 13년 만에 처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성주에 저희들이 예배당 지을 때 저희 장모님이 구원은 안 받았는데 막 김치 담아주시고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한 분 오시고 이번에 이제 여기 수양회는 처음 오셨어요. 세 번 오신 거죠. 세 번. 제가 결혼한 25년. 왜? 사이 돈 없다고. 이야 돈 없으니까 안 오대요. 에? 참 신기해. 근데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셨단 말입니다. 어제 저녁 어떤 목사님하고 신앙 상담을 했어요. 그 목사님 그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이제 다 불교 버렸습니다. 우리 아들도 죽고 이제
내가 교회만 나왔을 뿐이지 다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 시골에 산들 다 몇 동 다 파업칠 겁니다. 해준 게 뭐 있다고. 이야 거기까지 진행돼서 오셨더라고요. 이런 망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더라고요. 망하는 게. 여러분 그분이 와서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의 이야기를 했는데 야,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장모님이다 혹시 멱살을 잡고 안 내려갈까 그런 갈등을 가졌었는데 하나님 마음을 다 가르셨더라. 그리고 여기에 강릉에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세계는 참 신비한 세계더라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예. 이 성경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신령한 세계로 모든 세계를 옮겼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옮긴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믿음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반대의 이야기를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권능과 권세를 다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 일들을 믿음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지? 믿음으로 사용한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간증을 하고 하나님 놀라운 간증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부럽고 배우고 무릎 꿇고 가서 질문한 게 아니라 우리는 판단의 보좌에 앉은 우리 아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서 배워라. 무엇이든지 마음 열고 가서 배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가서 마음을 여실 겁니까?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가서 배울 겁니까?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앞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열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어보면 우리가 우리 안에 틀 안에서 보고 느꼈던 형제자매들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종의 마음과 약속이 남아있더라는 그거 마음 배우면 안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거 배우면 하나님 일한다. 여러분 왜 장사가 잘 되는지 가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일하는 그 믿음을 배워온다면 그 믿음이 나오고 연결을 시키면 내 마음의 밭에 하나님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무엘상 1장을 보면서 야 한나의 마음 안에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왜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엘가나의 그 두 갑절의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길을 가로막았구나. 그럼 내 신앙의 엘가나는 무엇이지? 여러분 마음에 한번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주기로 작정된 분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넣어주기로 작정된 분인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얻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얻어오지 못하냐는 거예요. 생각의 신앙, 생각의 관념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은 일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믿음 없이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일하지 않아. 여러분 그 생각을 오랫동안 바꿔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저에게 아니야. 너 성경 펴봐. 목사님은 제게 성경을 통해서 마음을 가르쳤다는 거죠. 내 생애에 정말 목사님을 만난 게 복이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인 그것이 내 인생의 복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 생각 안에 붙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의 정직함에 붙잡혀 있고 여러분의 왜 오름 속에 붙잡혀 있습니까? 우리는 악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들려지는 믿음의 소리에
반응할 수 없었냐는 거예요. 깜짝 놀랐던 거예요. 여러분, 케냐의 첫날에 비가 왔어요. 야위에서 7,000석을 의자를 깔았죠. 거기에 또 100여 석의 비숍 중에 비숍들이 다 이제 의자에 앉았습니다. 비가 와요. 우리는 비 오면 뭐 하죠? 비 안 맞은 대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고 옛날에 우리가 수양회 때 솔밭에 수양했던 우리는 누구였죠? PPG를 들고 썼던 우리 아닙니까? 맞죠? 한 장의 그림, 멋진 그림이에요. 지금 비가 온다.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다 숙소로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안 그렇지만 여러분 말고 저 밑에 있는 사람들. 예, 가죠?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 안에 비가 온다. 거기 앉아있을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근데 빽빽하게 앉은 그들은 비가 와도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제가 이제 VIP 안에 있었죠. 왜냐하면 거기에 축사도 하고 장관도 오셨고 또 축사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첫날부터 막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 비숍들의 목사들이 한 명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들이 일어나면 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야, 우리 비숍 중에 비숍도 일어나는데 우리야. 근데 그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경청을 하는데 한 명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난 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여러분 비 오면 빨리 끝내야 돼요? 안 끝내야 돼요? 맞죠? 우리의 믿음은 빨리 끝내고 지금 파해줘야 돼. 저녁도 먹어야 되는데. 근데 목사님은 더 피니 받으셔. 두 시간이 넘게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 안 들으시니까 그렇지만 대단하시더라고. 야, 목사님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 한 시간 반. 목사님 이 시간 끝나겠지. 원래 이 시간도 끝내야 되고. 더 피가 오는 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그래도 야, 한 명이 안 일어나더라. 목사님은 다 아셨던 거죠. 비가 와도. 여러분 비가 나와도 안 일어나니까 얼마나 목사님 마음이 피리 받겠어요. 하나님을 주신 마음 막. 그리고 비 오니까 뒤쪽은 보니까 의자 눌러 쓰고 앉아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교회고 이게 목사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홀이 여겼잖아요. 우리는 쉽게 여겼잖아요. 나 하나 마음에 세워지지 않으면 뭐뭐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마음 바꾸고 회개합시다. 여러분 목사님 복음을 향해 온 생명을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힘있게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장 여러분 종들이 갈 때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함께 진행해 가보십시오. 그 놀라운 믿음의 발자취를 여러분들이 볼 거라는 거예요. 이론이 아닌 실제 삶을 본다는 거예요. 당신은 앉으면 복음을 전하고 당신은 앉으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마음을 열고 장관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목사님을 향해 마음을 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통령들이. 야, 급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장관 포럼을 하자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크게 생각 안 했어요. 총장 포럼할 때도 크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CLF를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전 세계에 24만 명을 복음을 전한 목사님, CLF 목사들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일들을 강하게 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엘가나의 두 갑절의 사랑을 깨뜨려 나가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 생명을 얻는 사무엘을 얻는 거예요. 사무엘. 우리 2장 12절에 봐봅시다.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18절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가 되고 어린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의 아들들,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불량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는 불량자야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은 불량자야,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 잘 섬겼는데요. 온 마음 섬겼는데요. 그게 옳음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정직함 아니냐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형들이 이야기를 해요. 총리 앞에서 우리는 독실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독실한 자들이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독실한 자들입니까? 요셉을 판 그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독실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오늘 독실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거짓된 마음 아니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거짓된 독실한 마음을 빼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빼내야 아닌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독실한 자라고 살았단 말이에요. 실제 삶은 불량자인데,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독실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 편에서 봤을 때 형들은 가짜지요. 아버지 편에 봤을 때는 독실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정말 우리 성교회 안에 목사님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시면서 역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의 간증들, 그 믿음의 현장들, 아니면 아니야, 야, 내년에는 우리 집에서 장관 포럼할 때, 총장 포럼할 때, 야, 우리 집에 민박을 해야겠다, 그 믿음의 마음을 소원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고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고할 수 없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산다는 거죠. 올해 저희 교회에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올해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우리 교회에 재정 쓰지 맙시다. 그 귀한 물질, 우리 후원 받아서 올해 여름 월드캠프를 준비하고 또 손님들을 맞이합시다. 형제 자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교회 재정 안 쓴다 해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올여름 우리 저희들 교회에서 후원을 받았어요. 후원을 받아가지고 거의 한 930만 원인가 받았어요. 작년에도 한 700만 원 받고, 올여름 교회 멋지게 손님들 다 맞이하고 선물 사드리고 민박도 하고 교회 재정 안 나가고 믿음으로 일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고하지 않죠? 왜 없다고 이야기하죠? 없다고 한 그 일들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옮겨보면 하나님이 앞서 준비한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계획한 일들이 있더라. 근데 왜 그 엘가나의 두 갑절이라는 형편이라는 문제 앞에 우리가 왜 치고 살았느냐는 거예요. 왜 졌냐, 왜 뛰어넘지 못했느냐.
야, 나 여호와는 그 형편을 뛰어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뛰어넘어가 봐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가 있다. 그걸 믿음으로 취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종의 이야기를 따라서 발걸음을 내딛는 신앙이에요. 이제까지 우리는 머물렀다면 이제 발걸음을 옮길 때라는 거예요. 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데 급히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 CLF를 통해 전 세계 많은 사람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286의 신앙을 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시대 아니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게 옮겨져야 된다. 우리도 여호와 편을 우리 마음을 옮겨야 된다. 왜? 하나님이 급하니까.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들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요? 엘가나의 사랑의 갑절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형편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야, 그 형편을 뛰어넘어가면 내가 준비한 세계가 있더라. 내가 준비한 계획된 하나님이 계획한 뜻과 계획이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세계를 우리 함께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내일 오시죠. 내일 이 시간에 목사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일요일 날 또 미국을 멕시코를 자메이카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케냐, 가나, 코트디바를 다녀오셔서 또 일요일 날 또 가시는 거예요. 젊은 우리는 뭐 하고 있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야 같은 마음이 아니구나. 목사님 제가 의정부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앞선 종들과 마음으로 교제하고 성주에서 일했던 것이 믿음으로 일해라.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 말씀이 제 신앙의 표대가 정해진 거예요. 마음을 교제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일하길 원하시는구나.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계속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 일은 복음의 일이고 생명의 일이고 발걸음을 내딛을 곳마다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연약함에 나는 오랫동안 빠져 살았던 사람이고 나는 안 된다는 그 생각 안에 머물렀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앞선 종들과 마음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일해라. 야, 저게 목사님이 내게 주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선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믿음으로 일해라. 예, 그게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마음이에요. 자, 네가 믿음으로 일하는 동안 그 형편 아무것도 아닌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 평지야, 평지. 그 높은 산이 아니야. 그 평지야. 하나님 다 바꿔놨어. 네가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 믿음의 시각으로 볼 거냐, 형편의 시각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레짐작 컵을 먹었단 말입니다. 7천 명 어떻게 밥을 하지? 근데 그들은 밥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야, 시장 봐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 밥을 날리는 것만 두 시간입니다. 시간 당길 수 없어. 한 시간 안으로. 예, 당길 수 있습니다. 좀 더 일찍 밥할 수 없어. 어떻게 연구 한번 해봐. 다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면 모든 걸 능력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면 우리 능력도 줬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준 그 능력을 우리 마음 안에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정말 그들은 케냐의 그들은 목사님을 너무너무 크게 여기시더라고요. 앉아있다 그들이 기립을 하는 거예요. 이야, 목사님 인사를 하는 거예요. 기립을 하는 거예요. 앞에 여기 VIP 앉아있어요. 문을 열어보고 마음의 문을 열어보며 야 내가 너 큰 집 줄게. 여러분 돈으로 사는 세계가 아니에요. 돈 없이도 믿음으로 사는 집을 제가 보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 찾아가서 우리가 믿음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 배우고 안 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일하셨고 제 안에 놀랍게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서로 교제하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 듣고 배우고 또 그 일들을 발걸음 실행해 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이 계획한 그 수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맺는 그 아름다운 사무엘 같은 간증의 열매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에봇을 섬기는 그 사무엘의 마음과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 엘리의 두 아들을 불량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 마음의 선을 분명하게 나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양회가 좋은 건 우리의 마음을 서로 흘러받을 수 있고 마음을 전달받을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하나님 여러분 안에도 제 마음 안에 또 다음에 만날 때 그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에게 풍성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